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UCC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도 그렇고 오늘 토요 경마도 그렇고 덜덜하게 뭐 한 대여섯 개씩 적중을 하긴 했는데 한구라 상한가 한 방짜리가 없어서 찌부둥 했습니다. 돈이 되려면 무조건 주력 한 방에 승부경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뭐 받치기나 들어와 쌓고 뭐 아까운 것도 몇 개 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일요 경마 필승 전략으로 무조건 오늘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조철도 이번 주에 이 제주도로 이사를 오면서 지출이 많아가지고 돈이 좀 필요해요. 한구라 좀 해야 되겠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한구라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일요 경마는 칼을 갈고 한번 붙어가지고 조철이 이기면은 여러분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받치기만 들어와 갖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주력 한방 완짱 우리가 완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완짱으로 한번 갖다 꽂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요 아침역에 초장 1, 2경주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과천 1경주, 과천 2경주. 이례적으로 초반 2개 경주를 연타로 승부를 잡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예상가가 1경주, 2경주는 승부를 잘 안 잡죠. 하지만 조철 스타일은 그런 거 없습니다. 눈깔에 띄고 걸리면 갖다 줘줘야죠. 자, 그래서 오늘 과천 경마 승부처 초반 1경주, 2경주 두 개 다 때려 먹고 후반부에 7경주와 9경주입니다. 그래서 1경주, 2경주, 7경주, 9경주. 1, 2, 7, 9.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그래도 후반부 두 개를 메인으로 때리겠습니다. 7경주 달러박스 승부, 9경주 달러박스 승부. 멋진 달러박스가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7경주, 9경주는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오전장에 1경주, 2경주. 자, 1경주, 2경주는 찍어먹기로 두 개 들어가고 7경주, 9경주는 달러박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자, 부산경마 승부처 356 세 개 잡았는데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와 6경주입니다. 3경주와 6경주. 그 중에 6경주 메인 승부에는 올 대가리 팔리는 바베어리언이란 마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모두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아리따리 덜 팔릴 때 승군전에서도 우리는 대가리 놓고 한구라 했었는데, 그 바베라이언을 이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상복으로 갖다 조지는 그런 승부처가 바로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부산 3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예상방송을 제 거 화면이 좀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조철 담당 PD가 직접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것저것 또 시스템을 그대로 다 해줄 거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세련되게 아마 돌아갈 겁니다. 요번 주까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먼저 과천 1경주입니다. 6권 1000m 별정 A형 2세 루키 시리즈죠. 2세 루키 시리즈. 별정 A로 치러지는 루키 시리즈.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갑니다. 자, 이 5번 마 퍼플 K입니다. 퍼플 K.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5번 마 퍼플 K. 야, 능검시의 출발이 좋았는데 슬그머니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고 나서 직선에서 툭툭 치니까 탄력 있게 통과를 했습니다. 대가리입니다, 이거는. 아마 국산 한 3군 정도까지는 논스톱으로 고고싱할놈으로 보입니다. 송문길 마방에 40조. 송문길 마방에 물건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5번 마 퍼플 K. 비싼 마필입니다. 매니피. 7천만원짜리. 매니피 새끼.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자, 5번 마 퍼플 K를 놓고요. 안쪽에서 1번 그린백, 2번 파인팜. 자, 그린백은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 보였고, 2번 마 파인팜도 선입전개 중간에서 때리고 올라왔더니 걸음이 나왔어요. 능검 받는 상대 마필들이, 기존 마필들이 좀센 마필들이 나왔죠. 상대적으로 착수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오착으로 같이 뛴 말들이 좀 기존 마필들이다. 자, 다음에 이 3번마 스피드 팔콘입니다. 이 스피드 팔콘, 이 테이크 차진 디 새끼인데, 능검 기록은 05초 때입니다. 05초 때. 근데 이날 기록이 전체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는데, 앞선에 붙여놓고 직선에서 그냥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능검 기록은 좀 떨어지지만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 이 4번마 야무진 배짱도 발군의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좀 밀고 들어오긴 했지만, 신마 뭐 있습니까? 갖다 때리고 선행 갖다 쏘면은 꽂을 수 있는 게 신마 경주인데, 4번마 야무진 배짱 제일 빠른 마필이고, 5번마 퍼플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이 7번마 승부사라는 마필, 발주가 좀 느리고 초반이 좀 느린데, 뭐 직선에서 밀어보니까 취입 끈기가 좀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7번하고 8번 매니피 뮤직도 똑같은, 거의 같은 형태의 후미권 취입력을 보이면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6번마 루비 로드 한 놈만 빼고는 전부 가능권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배당판도 아마 이래저래 뚫릴 겁니다. 아무래도 뭐 안쪽에 있는 1번 그린백, 2번 파인팜 요런 마필들이 조금 더 팔릴 것 같은데, 어떤 놈이 어떻게 팔리던 이미 조철의 눈깔에는 한 마리가 딱 꽂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쌍승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5번 퍼플 K 쌍승식 배당이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3쌍승으로 잘 엮어 가지고, 아마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갈 건데, 뭐 대끼리 준대끼리를 꺾고 가면은 세 방까지 갈 수도 있죠. 아무튼 5번마 퍼플 K 요놈을 놓고 한방 요거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딱 걸렸는데, 놈들 엄한 마번에다가 돈질할 때, 자, 우리는 진카에다가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자. 자, 일경주 5번마 퍼플 K를 놓고 제대로 한구라 찍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경주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 안말 경주로 펼쳐지는 이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역시도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거 루키 3세 이하 안말 경주인데요.
1200으로 열리는 이번 경주 제검을 받고 나왔죠. 이 10번 마 드림노트라는 마필 완식이가 제검 받고 훈련도 열심히 잘 해놨는데 자 52조에 상금을 벌어주다가 휴양 갔다 왔죠. 4월 24일 날 뛰고 좀 휴양을 갔다가 왔는데 자 이 마필은 이미 3월 14일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 바로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999 배당을 줬는데 요놈이 부러져서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행심사 봤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받았습니다. 선행력도 보여주고 외곽에서 빼내서 선입전개 추입전개 다 좋게 보여줬는데 자 요거 10번마 드림노트를 놓고 요것도 또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직전 경주 완식이가 선입전개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최적전개를 피면서 2착이었는데 야 쇠폭 좋게 또 1번 게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쌀집 아저씨 정평수가 열심히 갔다 타야 되는 직전 경주 꾸역꾸역 앞에서 버텼죠. 우리가 황금달빛 선행 가는 걸로 배당을 좀 때려놨는데 끝에 가서 따였습니다. 자 기습 선행 2번마 황금달빛이고요. 자 요 런던파워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린 거 부러졌습니다. 박현우 기수가 말머리를 좀 허술하게 했죠. 시종일관 경합을 하면서 외곽을 뺑뺑 돌면서 무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 선행 갖다 때리면 가능성이 있겠고 6번마 스마트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지금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을 후하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유승환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스마트 존스 자마죠. 이게 스마트 존스 자마 혈통도 괜찮고 6번마 스마트 하이 자 요 마필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선행 가가지고 버티기 성공을 했던 7번마 미스캠프 다시 한번 선행 추라이 버티기 한번 시도를 할 7번마 미스 캠프 그 다음에 요거 8번마 시선주마라는 마필도 이 김효정 기수가 능검시 꾹 잡고 가는 대로 그냥 통과를 했던 W 마필이죠. 8번 시선주마 거기에 외곽에 또 무시무시한 문세영이 같은 11번마 라피어반 요 마필 역시도 능검기록 03초 때 그저 그렇지만 같이 뛴 놈들이 전부 기존의 센 놈들이죠. 요런 마필들 틈에서 꾹 잡고 여력껏 통과를 했는데 1200이 어울리는 11번마 라피어반까지 자 조철이 일일이 1경주와 2경주는 마필의 단평까지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마필은 과연 어떤 마필인가 조철은 1경주와 2경주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찍을 놈 분명한 거는 대끼리 맞고는 분명히 아닐 거다. 대끼리 맞고는 분명히 아닐 거다. 대끼리 맞고에다 때리려면 단통으로 갖다 때려야죠. 대끼리 맞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경주, 2경주, 2경주를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1경주 시간이 11시입니다. 10시 45분이 아니고 11시 발주니까 똑같이 내일 1경주, 2경주 놓치지 마시고 1, 2경주 꼭 조철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아쉬웠던 거 토요경마 1경주, 2경주에 초반부터 사정없이 한번 때려먹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
찍어먹기였고요. 자, 다음은 칠경주와 구경주,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가 두개 들어갑니다. 칠경주, 구경주는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방송 보시면서 밑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조철 스타일에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조철이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켜지면 알림이 갑니다. 구독을 해놔야. 구독, 좋아요,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 칠경주 들어갑니다. 칠경주. 자,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이고요. 자,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칠경주의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인기 1위가 5번 마 빅터 문입니다. 자, 5번 마 빅터 문. 이게 인기 1위 팔릴 수밖에 없죠. 자, 이게 3연속 입상에 2승입니다. 승부하면서 이제 3.5km까지 감량을 받았는데, 자, 이 5번 마 빅터 문을 저는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혼합 4군에 덜덜한 마필드라고 뛰다가 이제 혼합 3군으로 올라왔는데 얘가 너무 겁대가리 없이 대가리로 팔린다. 5번 마 빅터 문. 얘를 놓고 배당판이 아마 정리가 될 건데, 자, 조철의 달랍박스는 물론이고, 달랍박스에 붙여서 한 방으로 조질 마필도 5번 마 빅터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마 빅터문은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랍박스 쌍복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들어가는 놈도 달랍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서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칠경주 배당을 좀 노리면서 가는데요. 5번 마 빅터문 너무 과신하지 말자. 승군전 검증이 한번 필요한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 5번 마 빅터문을 이기러 갈 놈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놈들은 다들 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 스프링킹, 2번 마 파이널 스타, 3번 마빅투더 빅, 그다음에 6번 크리너 벨라, 6번 크리너 벨라, 거기에 외곽에 10번 레벨 탑까지. 자, 제가 딱 5마리 불러드렸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싹 꺾으면 되겠고, 이거 5마리 중에 달랍박스와 완장으로 때릴 아나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칠경주 걸리면 무조건 상한깜방 날라갑니다. 5번 마 빅터문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이거 부러질 확률도 반반으로 보기 때문에 5번 마 빅터문이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얘가 승군전 맞아서 얘를 이길 놈들이 두세 놈 보이는데 얘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메인 승부로 조져야 되겠다. 그래서 칠경주 메인 승부 완장으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칠경주 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담도끼가 나오는 구경주. 자, 레이팅 140까지. 레이팅이 200까지가 아니죠. 140입니다. 중위권 마필들. 자, 이 여러분들 2000m에 6번 마 청담도끼입니다. 우리가 청담도끼 직전경주 대끼리 갈때 요놈을 잘라버리고 몰피스 대가리에 다이아로도 완장으로 조지면서 배당이
청담도끼가 빠졌는데도 무지하게 빠졌어요. 6.8배. 완창으로 갖다 찍어 먹었죠. 거기 삼복승까지, 메디치까지 삼복승으로. 이 청담도끼가 불안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번 2000m 역시도 제가 깔라박스 승부라 그랬죠. 청담도끼가 무조건 또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는데, 자, 청담도끼가 물론 선행은 또 쉽게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 60kg 부담 중량이 저는 아직도, 데미지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6번마 청담도끼를 뒤로 돌리든 아예 잘라버리고 한번 승부를 하든, 자, 남들 다 인기 1위 보겠지만은, 결승선 앞에까지는 기분 좋게 와서, 한 2, 300m 남겨놓고 다른 놈들한테 따이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청담도끼를 무조건 대가리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구경주는 조철의 예상을 참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6번마 청담도끼를 뒤로 돌려놓고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1번마 리을 패트론부터 2번 크리어검 3번 샵노코 요거 3번 샵노코도 드디어 이제 7kg가 빼졌어요. 청담도끼가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승문전이지만 싱싱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이 4번마 흥행질주가 있고 자 외곽에 문세영이의 10번마 울트라 로켓 직전에 아쉬운 3착을 했던 11번마 짱콩까지 한 6마리 불러드렸죠. 자, 요 6마리 중에 또 달라박스가 있고 완짱짜리가 있다. 6번마 청담도끼는 뒤로 돌려놓고 우리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멋지게 들어갑니다. 구경주. 자, 요거 6번마 청담도끼 부러지는 그림으로 중배당까지 노리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7경주, 9경주,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경마. 자, 3경주, 5경주, 6경주인데, 제가 3경주는 메인으로, 3경주, 6경주가 메인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먼저 부산 3경주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3경주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 완전히 똥말들입니다. 완전히 똥말들. 어떤 놈이 들어와서 붙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하도 마필이 없으니까 육군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이 몇 번입니까? 이 8번마 호랭이. 4월 10일 날, 패션블레이드의 호랭이. 다행히 우리는 요거 8.5배짜리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인기 4위, 인기 4위. 얼레벌레 팔리죠. 팔리고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요번에 워낙 똥탕들을 만나가지고 이 8번마 호랭이가 호랭이 노릇을 하려고 지키고 있어요. 제가 볼땐 호랭이가 아니고 이거 고양이나 살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8번마 호랭이를 믿지를 못하겠다. 아무리 똥편성이 돼도 직전 경주에 대충대충 설레설레 타면서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이 한놈 숨어 있기 때문에 자, 부산 3경주 메인은요, 8번마 호랭이는 덜덜하게 본다. 자, 거기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직전 경주 안 가고 탐색성 경주를 펼쳤던 놈, 그놈에 붙여서 한 20배짜리 중배당 완짱으로 먼저 조져 놓겠습니다. 달라박스에 중배당 완짱.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로 때려 놓고, 8번마 호랭이는 받치든지 빼든지 하는 걸로 해서, 자, 부산 3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자, 혼합 4군에 1600 별정 B형.
자,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부산 5경주. 직전 경주의 아쉬운 3차 데뷔전의 대가리. 자, 바로 19조 김영관 마방에 페로비치까지 올라간 10번 마 골든 벼락이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혼합사군. 그런데 직전 경주 이게 뭡니까? 외곽 2선을 잘 돌아가더니 정도윤이가 프리덤 나우하고 BK룩스한테 잡히고 따여버렸습니다. 올 대가리 팔려가지고. 자, 그래서 요번에 김영관인에서 열받아서 그런지 페로비치를 딱 올려놨는데, 직전 경주에 도윤이가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10번 막 골든 벼락이 뭐 안쪽에서 편하게 선행을 나가면 몰라도, 요번에도 선행 가기가 좀 깝깝하죠. 안쪽에 3번 막 갤럭시 로드가 빠르고 6번 막 그랜드 여왕도 있고, 선행 가기가 껍껍합니다. 또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물론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술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수지만, 기승술이 안만 좋아도 마필이 따라주질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자, 10번 막 골든벼락 이거 자르지는 못합니다. 자르지는 못하는데, 자, 달러박스 요놈을 이길, 쌍승식 역상승식까지 노릴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10번 막 골든벼락에다가 한방 때리고 한 두 마리 정도 배당으로 받치면 10번 막 골든벼락이 부러져서 나오는 중배당까지 받아먹을 수가 있는, 자, 5경주 달러박스 승부. 부산 5경주. 자, 10번 막 골든벼락이 부러지면 조철이 한구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 2등급의 1600 핸디캡이고요. 부산 6경주. 자, 요거는 제가 모두 예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8번마 바베어리언 뭐 계속 연속 입상이죠. 뭐 7연승이에요, 8연승이에요, 모르겠는데. 자, 바베어리언 11전 중에 6승 2착 4번, 5착 1번. 5착 내 벗어난 적이 없고, 요거 5착에 딱 한 번 있고, 우승 6번, 2착 4번. 좋은 말이죠. 26조 방동석인의 효자 마필, 기둥 마필로 되어 있습니다. 8번마 바베리언.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2.5가 올라갔는데, 자, 우리가 바베리언의 크레이지 콘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6월 13일날 우리 메인 승부 23.0배였습니다. 23.0배 기가 막힌 메인 승부 한방으로 상한가를 때렸던 그런 경주죠. 바베르니 앞장가고 크레이지 콘티가 날라오고 기가 막힌 배당이 23.0배 한방이 쉬운 게 아니죠. 메인 승부에서 그것도 주력 한방으로 멋지게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요번 경주엔 직전 경주에 이제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는데, 요번 경주에는 선행받기가 좀 껍껍합니다. 안쪽에 3번마 월드톱, 3번마 월드톱이 있고, 외곽에 두 마리죠, 외곽에 두 마리. 9번마 글리터, 10번마 닥터 썬더. 얘네들 둘 다 선행력이 있습니다. 뭐 조창욱 기수, 모준호 기수, 얘네가 뭐 들러리 핫바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베리언이 선행 싸움에 엮이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인건이가 뭐 얘는 따라가도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바베리언이 선행에 욕심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요번 경주 제가 바베어리온을 인정을 하면 단톡입니다. 그것도 바베어리온을 이기러 갈놈, 역삼승 시까지 한번 단톡으로 노리면서 메인승부를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3번마 월드톱, 4번마 메이플 클래식, 5번 월드 투데이, 6번 히든스타, 7번 영천 더비까지. 3, 4, 5, 6, 7. 자, 요 중에 요 놈을 이길 놈한 마리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고놈에다가 역상복 단통에 삼상승 역상승 두 마리만 딱 가져갑니다. 그러면 삼복에 삼상에 단통에 역상승 단통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요거 메인 승부로 한방 기가 막힌 한 방짜리가 걸렸어요. 제가 그랬죠. 3, 4, 5, 6, 7. 3, 4, 5, 6, 7이 다 팔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놈,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역상승식으로 시원하게 메인 한 방으로 셸이 좋을 테니까 멋진 승부, 재밌는 승부가 될 겁니다.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7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내일은 진짜 필승입니다. 필승 전략으로 초반 1, 2경주, 과천 초반 1, 2경주 무조건 초반 스타트에 한 걸 하고 갈 테니까요. 과천 1, 2경주, 후반부에 7, 9경주, 1, 2, 7, 9. 부산은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 7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드리면서 7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씩씩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